산에 맞선 사화, 재밌게 보셨나요? 하리와 태무는 가짜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불꽃놀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하리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는 태무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리에 대한 태무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태무는 신금이가 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산에 맞선 사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이 예고에서는 하리에게 화가 난 태무를 볼수 있었는데요. 하리는 태무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태문은 일부러 하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었죠. 태문은 하리와 함께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가게 되는데, 싱금이의 모습으로 참석하게 된 하리는 중간중간 옷을 갈아입으면서 싱금이가 됐다가, 다시 하리가 됐다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문은 하리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치 어린 남자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듯한 모습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모아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죠. 특히나 오늘 4화에서는 태무와 하리의 훈훈한 모습에 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하리 역시 여러 번 태무에게 심쿵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리로 인해 다치게 된 강회장은 한의원에 들리는데, 태무는 강회장이 신금이에게 주려고 준비한 한약을 가지고 하리의 집 앞에 찾아갑니다. 강회장이 지어준 약을 전달해주며, 다친 하리의 눈에 발을 연고도 함께 전해주는 태무였고, 집에 돌아온 하리는 태무의 자상한 모습에 설레어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부정이라도 하듯 뭐야 자상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이라고 말하는 하리였죠 그리고 가짜 1주년 기념일을 보내게 된두 사람은 먼저 쇼핑을 하게 되는데 여러 옷을 골라주던 태무는 하리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요 하리의 예쁜 모습에 또한번 반하게 되는 태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옷이 작은 듯 불편해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리였죠. 결국, 하리는 떨어진 가방을 줍다가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마침 식당 직원들이 두 사람의 기념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하리의 옷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무는 조용히 하리의 뒤에서 찢어진 옷을 가려주는데요. 또 한번 태무의 자상한 모습에 심쿵하는 하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그들 앞에 불꽃놀이가 시작되는데요. 한강이를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에 하리는 감탄을 하는데 즐거워하는 하리를 보며 태무는 이쁘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불꽃놀이를 보고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하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의 표정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쌓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한편, 민우 역시 하리를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민우는 하리의 생일 선물로 하리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 티켓을 선물했었는데, 남자와 함께 공연을 보고 왔다는 하리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하는 민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리가 자신의 발행과 다르게 또 연사랑 공연을 보러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태무와 함께 공연을 보고 온 하리였죠. 그리고 이제 여사친 말고, 여친이나 챙겨라 말하는 하리의 말에 씁쓸한 표정을 짓는 민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무뿐 아니라 민우까지 하리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태무는 하리가 7년간 짝사랑했다는 대상이 민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민우와 하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리의 정체를 알게 된후 애써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 하는 태무이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민우가 하리를 챙겨주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때문은 질투심에 다시 하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핑계 삼아 하리와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리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원작 웹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왠지 원작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 힘들 것 같은데 드라마가 끝나면 원작 웹툰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